이제는 말할 수 있다. 프로에시. 여기 사망을 만났는데 결국은 사기라고 판단하고 영상 올립니다. 지금 30만 사토시가 모여 있고, 요게 지금 3월부터 했으니까 한 달? 한달 40일. 40일 동안 이만큼이 모였고요. 이 밑에 리센트 페이아웃츠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출금이 된 거죠? 비트코인에 나간 거지? 그거를 기록을 하는 건데, 요거를 보면은 제가 최소 기준이 그때 3만 사토신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6만이지만 3만 사토신가일 때이 지금 업비트 제거 비트코인 입금 주소 넣어가지고 출금 신청했어요. 3월 4일날. 근데 이게 출금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그왜 가스비라고 하잖아요. 채굴할 때. 그 명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앱을 받을 때 리뷰를 보면은 이 프로에시뿐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도 한 열몇개 깔았다가 대부분 다 지웠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돈을 결제를 한 거예요. 결제를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안 와. 그 보면은 뭐 서포트 그래가지고 문의하는 게 있어요. 문의를 했습니다. 좀 짜증났지. 3월 27일 날이니까 거의 뭐 3주를 기다린 다음에 언제 줄 거냐. 나는 이거를 3월 27일, 28일. 여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줄 거냐. 답이 하루 만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사기 같았어. 돈은 지들이 받고 이거를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한 거를 또 나한테 보내라고 하더라고. 저도 보면 다 보냈습니다. 베이직 플랜, BTC, 프로헤시 BTC, 클라우드 마이닝 43,000원. 결제 내역이랑 이 같은 스크린샷을 보냈어. 그래, 그랬지. 난 보냈다. 영수증까지 보냈다. 이걸 왜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에서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냐. 유감이다. 파파고로 번역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부서에다가 보낼 거니, 그 평일 기준으로 3, 4일 정도, 워킹데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올 거다. 3월 28일. 그리고 4월 8일이니까, 한참 또 기다렸다가, 이 새끼들 진짜. 또왜안 보냈냐고 또 난리 치니까, 문제가 있었다. 뭐, 테크니컬 이슈, 뭐, 서버에 뭐 문제가 있다. 이지라는 거야. 이거 지금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평점을 1점까지 주고 해도 안 되고, 자꾸 그별 5개 주라고 그 팝업이 요즘 뜨더라고. 돈을 줘야 줄거 아니야. 그한 달하고도 지금 이렇게나 지났는데도 안 준다 그러면은 이건 사기가 100%고 이거 환불 어떻게 받아? 한 달이나 지났는데.
그 PC에서 최고라는 뭐 마이닝 그거는 100% 봤더라고요. 그 크립토탭인가 그거는 저도 좀 이번 거는 좀 늦게 나오는데 그렇게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그 폰으로 하는 거는 거의 이렇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레전드는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 꾼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지워버리십시오.